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셀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시에 악몽. 이건 제가 중학교 가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나홀로 여학생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꽃미남 가수나 배우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영화나 독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성향이었죠. 반에서 저는 왕따를 당하며 외계인이다, 귀신이다 라는 불편한 별명을 지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외계년이다. 야, 난쟁이가 뭐하러 학교에 오냐? 뭔 놈의 여자가 입에 풀칠했나? 너 귀신이어서 말을 못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던 제가 진짜로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선 침대가 없어 바닥에 이부자리를 피고 잠을 잤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할 정도였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새벽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젠장, 또야.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속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깨어나서 시간을 확인해보면 그때가 항상 새벽 3시 정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꿈자리가 나빠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똑같은 시간에 알람이라도 한 듯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학교 계단처럼 그런 저주는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내가 너무 공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걸 거야. 저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주일이나 지속되었죠. 너무 이상했지만 그 당시 제 주위에선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워낙에 이상한 제 성격 때문에 거의 무시하듯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이상한 잠자리를 일주일 동안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깨어나고 나면 다시 잠자리에 들기 힘들어 수업 시간에 졸곤 했습니다. 공부방에서도 자습 시간에 졸아대서 선생님에게 들켜 쫓겨날 뻔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경험으로 저는 눈에 다크서클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불편한 잠자리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발 잠이라도 제대로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제삿날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제사였어서 거의 점심에 출발해야만 했었죠. 저는 학교 수업 때문에 제사에 가지 못했고 부모님 두 분만이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공부방은 선생님의 사정으로 인해 며칠 동안 휴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지만 학교 후에 누릴 수 있는 고요함을 위해 어떻게든 이겨내보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쉬는 시간에 공부방 숙제를 하였고 수업이 마치자마자 저는 집으로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일찍 저녁을 먹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곧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눕자마자 솜사탕을 먹듯 스르륵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버리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 갑자기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자 저는 갑자기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눈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위에 눌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방문 손잡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자기 전에 방문을 잠가 놓아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격렬하게 움직이던 손잡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잠금장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움직였으면 손으로 칠판을 긋는 소리처럼 시끄럽게 풀리고 있었죠. 잠금 장치가 풀리자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이건 악몽이야. 그냥 질 나쁜 악몽이야.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싸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약하고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싸늘한 그런 숨소리에 저는 이제 오줌을 지르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숨소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곳에서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는 숨소리에 밝은 제 청각이 엄청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숨소리가 이제는 저의 얼굴 전체에 숨기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눈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며 최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다 보았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방에 걸려있는 시계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계는 새벽 3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왼쪽으로 돌리자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이상한 형체는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까지만 있는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검은 긴 머리에 물에 젖은 듯 얼굴 주위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목에는 혈관들이 나무뿌리처럼 꾸물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머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던 여자의 눈이 순식간에 저에게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평소에도 쓰지 않던 욕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년아 제발 저리 가라고 외치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뜬 순간 시선이 고정된 채 여자의 얼굴 전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닫혀있던 그 여자의 창백한 입이 마치 조커처럼 양쪽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찢어지며 저를 향해 소름돋게 웃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웃기만 하던 여자는 찢어진 입을 쫙 벌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입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피가 날 정도로 말이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온몸을 마비시켰던 눌림이 풀림과 동시에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방을 나오자마자 거실 소파로 뛰어갔죠. 그리고 몸을 풍뎅이처럼 웅크린 채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만 들리던 여자의 비명소리가 집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가려고 했죠. 때마침 하늘이 도운 걸까요? 현관 앞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의 등장과 동시에 여자의 비명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저의 울음 터진 목소리에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 물어보셨죠.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귀신 쫓는 향을 가지고 오셔선 제 방 전체를 소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방마다 귀신 쫓는 부적을 붙여주셨죠. 이 괜한 악몽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 가스나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짜증을 내시면서 그렇게 부적을 제 방에도 붙여주셨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무조건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토막살인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은 악령의 장난이거나 제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끔찍한 형체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